서약은 장로되는 분, 권사되는 분,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또 묻습니다. 일단 장립 취임 권사에게 묻습니다. 일어서셔서 오른손을 들고 다 같이 일어서 들고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질문에 예 하고 답하시기를 바랍니다. 첫 번째 문제,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? 소리 들으시고 장로 두 번째 문제,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혁 및 소열의 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겠습니까? 세 번째,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생각합니까? 이 지교의 장로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 직분에 대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봉사에 힘써 행하기로 맹세하십니까? 다섯 번째, 본 교회의 화평과 성결함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맹세하십니까? 네. 자리에 앉으십니다. 다음, 교우들에게 묻습니다. 주의 사랑께 교우들 전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. 주 예수 사랑교회 교우들이요, 박성민 장로를 본교회 장로로 받고 김기 박형화 집사를 본교회 권사로 받아서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침 받을 쫓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맹세합니까? 아멘.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.